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한님, 안부 걸으시나요?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전동 킥보드 편리한 만큼 우리 몸은 더 불편해진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단호TV의 엘레아.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저희의 오늘 복장이 굉장히 좀 피트니스 모델 같지 않나요? 맞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착장을 운동 느낌으로 입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걷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파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걷는 올바른 걷기 방법과 또 같은 걸음을 걷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칼로리를 더 소모할 수 있는 걷기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해요. 실제로 있겠죠? 있죠. 그럼 살 빠지는 걷기 방법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그러면 제가 일단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네. 걷기가 진짜 운동이 되나요? Yes or no? 딱 대답하세요. Yes!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기에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이제 최근에 대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네. 저희 대한민국 성인들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에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한님 만보 걸으시나요? 열어봅시다. 자, 레아님의 네, 안타깝지만 5천이 네. 조금 안 되는 수치입니다. 네, 5천이 많이 안 되는 수준. 네네. 많이 네. 걸으실 땐 14,000보를 걸으시는데 네. 안 걸으실 때는 안 걸었어요. 네. 안 걸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31걸음. 네.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활동량이 정말 많이 줄어서. 맞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열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 단위, 뭐 연 단위, 뭐 주 단위로 내가 어느 정도 걷고 있는지. 뭐요? 뭐 달라고요? 제 것만 깔 수 없잖아요? 여러분, 베니 코치님은 만보 걸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코치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하지만 만보 걸을 것 같죠? 네, 일단 한번 까보시죠. 피해자로서 한번 열어보시죠. 앞자리가 일단 저랑도 깠네요. 연단이 좀 높은데. 이번 컨텐츠를 찍으면서 네,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걸으려고 네. 컨텐츠를 찍은 거예요.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어트를 할 때 기본적인 원리 있잖아요. 네. 내가 섭취하는 열량보다 소비하는 열량이 더 많아야 돼요. 성인 기준으로 권장 섭취량이 2500kcal에서 300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기초대사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했을 때 한 300칼로리 정도가 남는데 네. 이거를 만보를 걸었을 때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 재택하면 심심하면 뭐 집에 있는 거 보이는 것들 네, 보이는 거 먹게 되고 맞아요.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고 이러니까 이렇게 섭취량은 자연스럽게 느는데 활동량은 줄어드니까 그치.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만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이 정말 좋은 이유가 운동인데 중요한이 딱히 필요 없어요. 매트를 깔 필요도 없고 뭐 영상을 틀 필요도 없고 운동복도 특별히 그냥 걷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운동복이면 충분하죠. 우리가 이제 이족 보행을 하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 걷는 움직임 자체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중요한 움직임이고 체력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근육들을 써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걷고 신체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 자체가 우리 몸에 많이 일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단호 앱에 습관 탭을 보면은 세 가지 습관을 추천을 하잖아요. 만보 걷기, 물 마시기, 스트레칭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하는데 이 만보 걷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살을 더 잘 뺄 수 있는 걷기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을 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최대한 쓰지 않는 방향으로 걷게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걸음걸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터덜터덜 걷는 맞아요, 맞아요. 걸음걸이 자체가 잘못 잡혀 있으신 분들은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터덜터덜 걷는다든지 보폭 자체도 좁아가지고 이렇게 종종종종 걸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발목이 많이 두꺼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 빠지는 걸음걸이 방법 첫 번째, 시선을 정면을 향합니다. 전 주로 핸드폰 보고 이렇게 걷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요즘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머리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숙여지게 되죠. 시선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어깨도 같이 굽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 몸을 세워주는 근육들을 잘 쓰지 않게 되겠죠. 시선을 정면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반대로 펴집니다. 굳이 막 등을 이렇게 쫙 펴려고 하시기보다 시선 처리만 잘하셔도 네, 자세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폭을 네. 평상시보다 조금 넓게 10cm 정도 넓게 걷기.
보폭이 좁은 경우는 보통 고관절을 잘 안 쓰게 돼요.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더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을 안 쓰게 되는 거죠. 네. 보폭을 좀 더 넓게 하면 엉덩이 근육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속도를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평상시 걷던 템포보다 살짝 더 빠르게, 약간 경쾌하게 걷는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걷는 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팁이 있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팁인데요. 이건 나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걷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 걷는 모습이 좀 달라지거든요. 퇴근길을 생각해보면 힘들어. 더들. 이렇게 내 감정에 따라 걷는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걷기를 운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감정은 좀 더 기쁘게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럼 걸음걸이가 좀 빨라지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걷기에 따라서 칼로리 소모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일반적으로 제가 원래 걷던 걸음대로 한번 걸어볼게요. 저도 걸어보겠습니다. 3, 2, 1, 스타트. 자, 다녀오겠습니다. 4분 30초 정도 걸었고요. 0.3, 300m 정도 걸었고 총 18칼로리 소모를 했네요. 평균 심박수는 105. 4분 정도 걸었고요. 300m 걸었고 활동 킬로칼로리가 8, 평균 심박수가 83. 네, 이번에는 내한님과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선은 정면 보고 걸을게요. 평상시보다 10cm 정도 조금 멀리 걸으시면 되고요. 기쁜 마음으로 걸으시면 돼요. 네. 신난다 이런 느낌. 59초. 거리는 거의 같았고요. 거의 0.15칼로리. 평균 심박수 120. 평균 심박수가 아까보다 저는 20 정도 더 높거든요. 심박수가 높아졌다는 건 어쨌든 운동 강도가 높아졌다는 의미고, 운동 강도가 높아졌다는 거는 소모하는 열량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같은 열량 소모를 했는데 아까는 4분이었고 지금 3분인 거죠. 그렇죠. 자, 저희가 이제 실험을 이제 해보고 들어왔잖아요. 진짜 생각보다 깜짝 놀란 게 이런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도 칼로리 소모가 난다는 것이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 진짜 활용을 맞아요.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걷는 게 습관이 안 된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그럼요. 분들은 만보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목표이기도 하고 바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에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걷기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은 걷기 운동을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거나 이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습관의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마트 장을 보러 가실 때 우리 집에서 조금 더 먼 곳으로 가시는 장을 거. 장을 보러. 어차피 사러 나가는 김에 나가야 되잖아요. 가까운 데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일부러 먼 곳을 선택해서 장을 보시는 거를 첫 번째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부러 장을 조금 자주 봤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장을 막 일주일치를 안 보고 뭐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그런 방법을 조금 쓰니까 그것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두 번째로 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려야 되는 역보다 한정거장 전에 내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더 걸리시려나요? 그렇게 해서 걸음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이 배달원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배달을 하지 말고 포장, 픽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달비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돈도 좀 아끼고 걸음수도 좀 채워 보고 하는 식으로 일석이조 효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혼자 걷기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쵸. 같이 가족분들이랑 뭐 동네 마실을 나가신다거나 친구분이랑 뭐 수다를 떨면서 같이 걷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또 봄바람이 그렇게 스쳐 나가고만 싶은 요즘 이거 두고 봐요. 그래도 봄바람도 느끼실 겸 진짜 다 같이 한번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동 킥보드 그리고 차량 이용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되도록이면은 가까운 거리일 때는 걸어서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뭐 걸어서 사실 5분, 10분 거리인데도 그거 결제해서 쓰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1분 만에 도착을 하고 하니까 사실 훨씬 더 편리하긴 하죠. 편리한 만큼 우리 몸은 더 불편해진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명언 아닌가요? 여기 이 명언 이렇게 한번 여기 팩트 깔아주세요. 기계도 안 쓰면 녹슬
녹슬잖아요. 맞아요. 녹슬어요. 네, 몸이 진짜 몸도 녹슬어요.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몸에 녹도 좀 닦아주시고 네. 열심히 걷기를 좀 생활화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걷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런 또 아, 만보를 걸어야 돼. 내가 걷는 걸음수가 2000보밖에 안 나오시는데 만보 걸으려고 그러면은 5배를 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래 걷던 평균 걸음수에다가 딱 1000보만 더 목표를 세워서 걸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1000보, 500보씩 늘려나가시다 보면은 걸음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아까 전에 건강 앱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건강 앱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 혹은 단호 앱에 지금 만보 걷기 그 습관 탭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보 걷기를 통해서 한번 내가 하루에 얼마나 걸음을 걷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그걸 활용해서 내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게 걸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한번 편하게 왜 그러세요? 걸어볼까요? 그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걸으세요? 약간 경쾌하게 걷는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돼요. 좋았어.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기쁘게 걷기.